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중왕이죠. 총상금 150만 달러가 걸려있는 빅 이벤트인 BWF 월드투어 파이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드투어 파이널의 입상자들을 살펴보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단식은 빅터 악셀센 선수가 인도네시아의 긴팅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내내 강력한 공격을 바탕으로 특별한 위기 없이 승리한 악셀센 선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음에도 자만하지 않고 최선의 운동 환경을 조성하며 운동에 열중해온 악셀센 선수. 세계 최고에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 또한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여자 단식은 야마구치가 타이징을 꺾고 우승을 했네요. 대만의 타이징 또한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공격력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파워풀하고 예리한 야마구치의 공격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남자 복식은 중국의 리우유첸 오수환위조가 인도네시아의 아산 세티아원조를 꺾었습니다. 올해 처음 결성되어 조합 초반에는 다소 팀워크 부분에서 삐그덕하는 모습을 보였던 리우유첸 오수환위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팀워크가 매끄러워지며 월드투어 파이널까지 우승하는 강한 팀으로 거듭났네요. 아산 세티아원조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며 이대로 끝나는 듯 싶었던 경기를 역전해내며 파이널 게임까지 끌고 간 체력은 정말 대단했네요. 여자 복식은 중국의 천칭천 지하이판조가 에임사드 자매를 예상보다 더욱 가볍게 제압,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운영 능력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차이가 나는 듯한 매치업이었습니다. 정나은 김혜정조의 3위 입상 또한 눈에 띄네요. 예상대로 혼합복식의 결승전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서로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바탕으로 박진감 넘치는 랠리가 이어진 혼합복식의 결승전은 치열하게 서로가 한 게임씩 주고받은 끝에 뒷심이 강했던 쟁시의 황야청조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대차폴 삽시리조는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았지만 천적의 벽을 넘는데 다시 한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가별 종합성적표입니다. 중국이 복식을 모두 휩쓴 가운데 금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3개씩 획득하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일본과 덴마크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씩 획득했습니다. 개최국 태국은 두 종목에서 결승에 진출, 모두가 준우승을 기록했네요. 대한민국은 여자복식의 정나은 김혜정조가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2022 시즌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대표팀 선수들은 한 달간의 휴식기를 통해 1월달 중순부터 펼쳐지는 말레이시아 오픈을 준비하게 됩니다. 올해 월드투어 슈퍼 750등급에 총상금이 67만 5천 달러였던 말레이시아 오픈은 2023 시즌 월드투어 슈퍼 1000등급이 된과 함께 총상금 또한 125만 달러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연초부터 빅 이벤트로 시작하는 배드민턴의 2023 시즌,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대팀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배드민톡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